이곳 온천수의 위치는 용화 삼거리, 경상북도 상주시 화곡면 문옥리 용화 삼거리에서 약 3에서 5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. 용화 삼거리 상주 농가 맛집 산들가에서 출발하여 지금 막 도착하기 직전입니다. 이 온천수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기 힘든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. 바로 저곳인데요.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. 이렇게 온천이 기분 좋아요? 어떤 처벌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. 아, 오늘은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들이 와 있었던 적은 처음입니다. 제가 이곳에 잠시 주차를 해보겠습니다. 이곳 온천수는 이곳 주민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 온천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왔네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할아버지께서도 집에서 온천수를 사용하고자 물을 기르시고 계십니다. 이렇게 맑은 물이 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. 이 물이 되게 효과가 좋은가 보네요. 예, 시원한. 들으셨죠? 이거를 사용하면은 가려운 데가 다 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을 퍼가고 있습니다. 물소리도 청명하고 매우 시원합니다. 이 온천수를 아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 말대로 이곳 주민들에겐 매우 유명합니다. 깨끗한 온천수, 가려운 데가 난다는 이 온천수를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들 차를 타가지고 와서 큰 통에 물을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도 이곳에서 온천 신나게 했나 보죠? 오늘 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저 노부부는 아마 주말에 온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물을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물을 시궁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단체로 물을 한두 락분은 퍼가는 것 같습니다.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에 숨겨져 있는 보물 온천수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멱을 감고 물을 기어간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. 이상 속리산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